다음에 우리 김성태 우리 원내대표님 오셨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님한테 우리 당이나 여러가지 우리 강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성민 여러분, 청년과 결박을 대한민국 수천 명의 정치인들 중에 선택해라면은 여러분 한결같이 제가 대한민국을 다녀보면서 유세를 하면서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어디를 다녀도 경기도를 다녀도 청년 결백을 가지고 소신 있는 정치인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번 자유한국당이 자신 있게 내세운 기호 입은 우리 김분수 서울시장 후보라고 우리 국민들이 응답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지역 주민 여러분, 저는 오전에도 우리 김문수 후보와 인근 양천 목동 지역을 이렇게 거리 유세를 같이 했습니다. 한결같이 정의와 분노의 눈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서울 시민들 보고 이제 박원순 시장은 내일 모레면은 끝장이 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3개월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13개월 동안 오로지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에 날이 새는 줄 몰란 정권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 깜빡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역대 정권의 정책적인 사업에 일했다는 죄밖에 없는데 부역자로 내몰면서 인민재판식으로 그 사람들을 깜빡 보내고 징계 인사 처벌한 이 무자비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13개월 만에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장기 실업자가 무려 12달 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3%에서 4%로 올라갔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설비가 30%가 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 민생경제 파탄내고 도탄낸 이 문재인 정권을 유일하게 심판하는 일은 박원순 시장 끌어내리고 청년 결백한 김문수 시장을 압도적으로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맞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대륙도 나착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좌파 정권 DJ 노무현 정권 때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변화 발전시켰습니까? 대한민국 헌전 70년 사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든 자랑스러운 보수 우파 정당, 보수의 적통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를 자유한국당이 되살려 나갑시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13개월 만에 왜 국민적 분노로서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13개월 동안의 정치 보복 중에서 날이면 날마다 기업들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언제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 국가 경제, 나라 경제, 민생 경제 챙겨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기업에서 만들어지지 나라에서 만드는 공무원청은 국민의 혜택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이렇게 무자비한 일자리 정책 가져가는 문재인 정권 반드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압도적으로 당선시킴으로써 여러분을 축복합시다. 우리 강서 주민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강서 주민들은 이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한 것도 없는 사람이 자랑하는 게 서울시 채무 감축, 즉 부채 감축이라고 합니다. 무려 7조 원의 서울시 채무 감축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 중에 3조 5천억을 마곡지구에 땅자산으로 벌어들인 돈을 서울시가 한 푼도 강세에 떨어뜨리지 않고 박은순 집앞대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를 위해서 아무런 개발 이익금을 투자하지 않은 이 박은순 서울시장을 경제전문 변호사 우리 자유한국당의 김태성 도시경제전문 변호사를 선택함으로써 여러분들 박은순을 실패라고 엄지해 주십시오. 기호원 김태성입니다. 존경을 사랑하는 강서 구의원 여러분, 이 지역 국회의원 지역구의원장이신 우리 문진국 의원과 강서 벤지역의 우리 전임 민선 강서구청장 위원 전 구청장 위원장께서 한결같이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낙후되고 노후된 강서 지역 경제와 강서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김문수 우리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은 즉시 재건축 개발 재개발 규제 해제하기는 도장 찍겠다고 우리 김문수 시장이 천만 서울 시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낙후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옆에 차에서 나가래. 강서구민 여러분, 이제 심판해 주십시오. 아무리 밝은 뿔도 고인은 썩습니다. 12년 동안 민주당 구청대 일이 무능과 부패로 전철되었습니다. 해내이만큼 해내있습니다. 강서구민이 절대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민주당 구청장 구중 누군가 부패로 준비할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민주당 구청장 구중 12년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해먹을 만큼 해먹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함께하는 한 통속 기업은 민주당 구청장을 심판하고 자랑스러운 도시경제 전문 변호사 자유한국당 기업은 김태성 구청장 후보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에 여러분들의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함께해 주실 우리 서울시의 김문수 시장과 함께 호흡을 함께할 수 있는 이강식 우리 서울시의원 후보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지? 김건비 우리 서울시의원
그리고 장호준 우리 서울시의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서울시의원 후보, 우리 자유한국당의 세포 조직이고 우리 강서 구민들의 살림살이 구석구석 지역경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 지역 구현 종료, 사랑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들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 구현 종료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저는 이제 연설 마지막에 호소하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5월 9일간의 노숙 단식 투쟁을 국회의사당에서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창공을 날아가는 큰 새를 단식 4일째 봤습니다. 저 큰 새도 양날개가 고루 날개짓을 해야 저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13개월 만에 좌파 문재인 정권과 코드를 맞추지 못하고 함께 뜻을 맞추지 못하고 사상과 이념을 같이 하지 못하면 모두 다 적폐 세력으로 간주하고 우리를 때려잡는 이 문재인 정권, 이 독단과 전횡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반드시 6.13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